아니, 롯데만 쏙 빼놓고요. 중국 아주 선심 쓰듯이 말합니다. 한국 단체 관광 허용해줄게. 그런데 좀 뒷맛이 씁쓸하네요. 김병민 박사. 네, 저 오늘 조간신문 한 기사 단면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롯데에선 쇼핑도 숙박도 말라 대륙의 좁쌀심보라는 기사의 제목을 좁쌀심보요. 봤는데 정말 제 네. 마음에 딱 와닿는 기사 제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중국에는 국가 여유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중국에 대한 관광을 통제하는 곳인데 여기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관광 상품 일부를 이제 해제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른바 구두로 제한 조치를 얘기하면서 3불을 얘기합니다. 그 3불이 뭐냐면 크루즈는 안 된다. 네. 그리고 전세기도 띄워서는 안 된다. 네. 그리고 롯데도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왜 그런 겁니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유는 말 그대로 이제 한국과 이 중국 간의 외교부 간 합의를 통해서 사드에 대한 봉인 문제가 어느 정도 이뤄졌고 그리고 나서 이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모든 관계를 정상화시키기로 합의를 했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중국은 사드 문제에 대한 합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드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사드의 완벽하고 전면적인 철수를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 속에서 일단은 일부는 허용해 줄 건데 네. 여기에 대해서 결국은 사드가 완전히 철수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대한민국에 대한 관광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제한 조치들을 늘 더 줄 수 있다는 압박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중에 저는 참 굉장히 공감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동남아시아를 방문하면서 얘기했던 신남방 정책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경제도를 넓히겠다라고 하는 건데 중국이란 국가가 가지고 있는 특성상 언제든지 대한민국에 이와 같은 경제적 보복이 가해질 수 있다는 판단 속에서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는 관광객들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이라든지 그리고 교역관계 속에서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좀 줄이면서 다변화시키는 과정들을 반드시 거쳐야만 이제 북한에 대한 핵 문제가 더 고도화되면 고도화될수록 우리가 이 사드에 대해서의 필요성은 더 극대화될 수밖에 없을 건데 이걸 언제까지 중국에 끌려다녀야만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견들이 노출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중국이 사드 뒤끝을 보이면서요. 가장 속 터는 곳은 아마도 롯데일 겁니다. 롯데 면세점 관계자와 저희 취재진이 만났는데 어떤 얘기 했는지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해빈 금융위 속에서도 저희만 오롯이 그 피해를 받게 되는 게 아닌가 우려와 당혹이 지금 섞인 상황입니다. 김 의원님, 그러니까 좀 롯데로서는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렇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어쨌든 예. 사드 부지 제공을 한 건데 네. 이렇게 우리만 콕 빼놓고 지금 계속 차별을 받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중국 내 롯데도 여러 가지 많은 피해를 입었고 또 중국 입장에서는 그 롯데 앞에서 많은 중국민들이 시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도 국내 정치라는 차원에서 바로 풀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특정한 기업을 엄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지나치다 이런 입장이 분명히 있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국가에서 그렇게 방해를 하더라도 롯데에 올 사람들은 또 오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올 사람은 네. 온다고요? 오늘 보면은 신문들도 보도한 것들을 보니까 꼭 롯데 면세점에서 가득 쇼핑을 하고 나오는 네. 중국인 관광객들의 모습들이 또 이렇게 사진으로 실리기도 했는데요. 어제 저희 채널A 취재진도 이제 명동에 나가서 중국인 관광객들을 좀 여러 번 만날 수가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是有一部分是电视上的，但是有一部分也是朋友什么的之间说的。啊，去乐天逛街了，购买，逛街吗？还是？啊，刚才去了。김재 변호사, 그러니까 저희가 그 현장에 갔을 때도 보면은 아, 뭐 가지 말라는 얘긴 들었는데 저 갔다 왔어요, 롯데. 네, 근데 뭐 사실상 정말 이 물건 사왔는데 이거 어디서 샀는지 다 추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게다가 이제, 일단 베이징이랑 산둥 지역에서는 여행 금지가 풀렸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여행사만 통해서 여행을 그렇죠. 할 수가 네, 베이징이랑 산둥 지역에 있는 여행사를 통해서는 여행이 이제 자유롭게 가능하고 다만 이제 나머지 지역은 아직도 지금 제한된 그런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롯데마트가, 이제 롯데 백화점이나 롯데 계열사가 이런 중국인 관광객들이 줄어들면 위해서 타격이 있기는 있지만 사실상 이렇게 단체 관광객 손님보다는 재력이 있는 그 일부 개인 관광객들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다면 이제 그러한 손해를 조금 메꿀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되고 이걸로 인해서 이제 받는 매출액 손실이 약간 크긴 해도 그렇게 롯데의 그 매출액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중대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은 롯데 입장에서는 또 안 그렇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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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이제 롯데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롯데 한 명 잡아가지고 한번 본때를 보여주겠다 뭐 이런 속셈이기는
어렵긴 하겠지만 현명하게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그동안 사드 보복으로 우리 한국에게 경제 보복했던 거 보면 굉장히 치졸했던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치졸했던 게 정부 당국하고 민간 차원을 교묘하게 분리하면서 우리 국가 정부 차원에서는 사드 보복을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북한 이제 중국의 공식 입장입니다. 네. 민간이 알아서 안 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또 이 관광을 풀어주면서 롯데는 안 된다는 것도 사실은 그런 식으로 아마 이렇게 우회적으로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중국 내에는 한류 열풍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번에 이 중국의 좀 치졸한 이 좁쌀 그 심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는 중국하고 사드 보복 문제가 해결됐다. 한중관계 정상화됐다. 다고 이야기했지만 들여다보는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지난번에 합의로 모든 게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출구로 생각하는 것 같고요. 중국은 그 합의는 이제 출구로 가는 입구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간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중국은 한국이 하는 걸 보고 나서 계속 단계적으로 풀겠다는 거고 우리는 모든 게 끝났다고 지금 생각하는 건데 마치 남녀가 싸우다가 다시 이제 화해를 하는데 남자 쪽 입장에서는 화해를 했으니까 이제 손도 잡고 극장도 가고 밥도 먹겠다 이야기를 하는데 여자 쪽에서는 손 잡는 건 안 돼. 화해를 하긴 했지만 이 화해는 연애의 너가, 비유를 하시네요. 예, 너가 네. 하는 것을 보고 나서 하겠다는 것이어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한국과 중국이 화해를 했다고 합니다만 화해를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봉인 됐다고 하는데 봉인이 안 된 것 같아요. 우리 쪽은 봉인이라고 생각하고 중국 쪽에는 봉인의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참 어렵습니다. 다 추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게다가 이제 일단 베이징이랑 산둥 지역에서는 여행 금지가 풀렸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여행사만 통해서 여행을 그렇죠. 할 수가 있죠. 베이징이랑 산둥 지역에 있는 여행사를 통해서는 여행이 이제 자유롭게 가능하고 다만 이제 나머지 지역은 아직도 지금 제한된 그런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롯데마트가 이제 롯데백화점이나 롯데 계열사가 이런 중국인 관광객들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타격이 있기는 있지만 사실상 이렇게 단체 관광객 손님보다는 재력이 있는 그 일부 개인 관광객들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다면 이제 그러한 손해를 조금 메꿀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되고 이걸로 인해서 이제 받는 매출액 손실이 약간 크긴 해도 그렇게 롯데의 그 매출액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중대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은 롯데 입장에서는 또 안 그렇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네, 물론 이제 롯데 이제 보고 있는 것은 중국은 사드 문제에 대한 합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드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사드의 완벽하고 전면적인 철수를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 속에서 일단은 일부는 허용해 줄 건데 네. 여기에 대해서 결국은 사드가 완전히 철수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대한민국에 대한 관광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제한 조치들을 늘 더 줄 수 있다라는 압박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중에 저는 참 굉장히 공감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동남아시아를 방문하면서 얘기했던 신남방 정책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경제도를 넓히겠다고 하는 건데 중국이란 국가가 가지고 있는 특성상 언제든지 대한민국의 이와 같은 경제적 보복이 가해질 수 있다는 판단 속에서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는 관광객들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이라든지 그리고 교역 관계 속에서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좀 줄이면서 다변화시키는 과정들을 반드시 거쳐야만 이제 북한에 대한 핵 문제가 더 고도화되면 고도화될 수 기업을 엄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지나치다 이런 입장이 분명히 있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국가에서 그렇게 방해를 하더라도 롯데에 올 사람들은 또 오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 사람은 온다고요? 오늘 보면은 신문들도 보도한 것들을 보니까 꼭 롯데 면세점에서 가득 쇼핑을 하고 나오는 네. 중국인 관광객들의 모습들이 또 이렇게 사진으로 실리기도 했는데요. 어제 저희 채널A 취재진도 이제 명동에 나가서 중국인 관광객들을 좀 여러분 만날 수가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是有一部分是电视上的，但是有一部分也是朋友什么的之间说的。啊，去乐天逛街，逛街吗？还是？啊，刚才去了。김재 변호사, 그러니까 저희가 그 현장에 갔을 때도 보면은 아 뭐 가지 말라는 얘긴 들었는데 저 갔다 왔어요, 롯데. 네, 근데 뭐 사실상 정말 물건 사왔는데 이거 어디서 샀는지. 우리가 이 사드에 대해서의 필요성은 더 극대화될 수밖에 없을 건데 이걸 언제까지 중국에 끌려다녀야만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견들이 노출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중국이 사드 뒤끝을 보이면서요. 가장 속 타는 곳은 아마도 롯데일 겁니다. 롯데 면세점 관계자와 저희 취재진이 만났는데 어떤 얘기 했는지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해빙 분위기 속에서도 저희만 오롯이 그 피해를 받게 되는 게 아닌가 우려와 당혹이 지금 섞인 상황입니다.
김 의원님, 그러니까 좀 롯데로서는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렇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어쨌든 예. 사드 부지 제공을 한 건데 예. 이렇게 우리만 콕 빼놓고 지금 계속 차별을 받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중국 내 롯데도 여러 가지 많은 피해를 입었고 또 중국 입장에서는 그 롯데 앞에서 많은 중국민들이 시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도 국내 정치라는 차원에서 바로 풀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특정한 아니 롯데만 쏙 빼놓고요. 중국 아주 선심 쓰듯이 말합니다. 한국 단체 관광 허용해 줄게. 그런데 좀 뒷맛이 씁쓸하네요. 김병민 박사. 네, 저 오늘 조간신문 한 기사 단면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롯데에선 쇼핑도 숙박도 말라 대륙의 좁쌀심보라는 기사의 제목을 봤는데 정말 제 네. 마음에 딱 와닿는 기사 제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중국에는 국가 여유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중국에 대한 관광을 통제하는 곳인데 여기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관광 상품 일부를 이제 해제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른바 구두로 제한 조치를 얘기하면서 3부를 얘기합니다. 그 3불이 뭐냐면 크루즈는 안 된다. 네. 그리고 전세기도 띄워서는 안 된다. 네. 그리고 롯데도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왜 그런 겁니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유는 말 그대로 이제 한국과 이 중국 간의 외교부 간 합의를 통해서 사드에 대한 봉인 문제가 어느 정도 이뤄졌고 그리고 나서 이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모든 관계를 정상화시키기로 합의를 했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얘기가 나와